제시카의 보물상자. 제시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내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침 해가 떴어요. 제시카네 가족이 모두 들떠 있었어요. 내가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밌을 거야. 아빠도 말했어요. 친구도 많이 생길 거야. 엄마는 제시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친구가 많이 생긴다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말 그렇겠네. 하지만 처음엔 모두 제시카를 본 채 만 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제시카의 상자가 궁금해진 아이들이 기웃기웃 슬금슬금 하나둘씩 모여들었지요. 제시카는 상자 안으로 살며시 손을 집어넣었어요. 짜자잔! 어떤 아이들은 하하하 호호호 웃어대고, 어떤 아이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가버렸지요. 이게 겨우 고민형 하나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그마한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많은 걸 할 수 있지. 제시카가 속삭였지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제시카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점심시간에 속상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째서 친구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았는지도요. 그리고 나서 제시카는 강아지 도리스와 함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른 걸 담아가기로 했답니다. 컵케이크!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배고픈 아이들이 우르르르 몰려들어서 순식간에 텅 빈 상자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고맙단 말도 안 하네. 제시카와 도리스는 이번에는 더 열심히 생각해 보았어요. 도리스가 상자 안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싹싹 핥아먹는 동안 드디어 제시카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어요. 걔 이름이 뭐야? 정말 귀엽다. 한번 쓰다듬어 봐도 돼? 상자 안에 도리스를 본 아이들은 모두 제시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제시카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쪽에서 수희 아저씨가 나타났지요. 유치원에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돼? 수희 아저씨는 퉁명스레 말하더니 도리스를 휙 낚아채어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지요. 그날 밤 제시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달을 바라보았지요. 다음날 아침 제시카는 상자 안에 아무것도 담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찾았다! 제시카는 깜짝 놀라 상자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상자 밖에 한 남자아이가 제시카를 보며 서 있었어요. 이제 내가 술래야. 열 가지 세고 찾는 거야. 제시카는 어리둥절했어요. 드디어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긴 걸까요? 그럼 이제 제시카가 할 일은 딱 하나였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시카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족들이 모두 기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제시카와 마주보며 속삭였어요. 오늘은 내 상자에 아주 특별한 걸 담아간 게로구나. 제시카는 방구 웃으며 말했어요. 네,